스턴트맨은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춘 후 스키를 타고 활강해 바닥면에 미끄러지는 실험입니다.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 출발하게 되면 과연 어떤 바닥면에서 가장 잘 미끄러져 나갈까요? 먼저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바닥일 때 출발! 서서히 미끄러지는 스키. 하지만 경사로가 끝나자 미끄럼 저항에 의해 바로 멈춰버리는데 스턴트맨이 미끄러진 거리는 6m. 그렇다면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닥이 완전히 물에 젖었는데 역시 출발! 조금 전보다는 훨씬 저항을 덜 받는 스턴트맨. 시원하게 미끄러져 나가는데 그 거리는 약 13m, 무려 두 배나 더 미끄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눈물 반응. 청소가 덜 끝나 피눈물이 묻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더 미끄러울까요? 피눈물 스키 출발! 하하, 그런데 너무 미끄러운지 그만 넘어져버리고 결국 거리 측정이 실패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도 출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데 과연 얼마나 멀리 미끄러졌을까요?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미끄러진 거리는 무려 16m. 피눈물 정말 미끄럽습니다. 특히 바닥이 사무실용 타일일 때는 피눈물이 묻어있을 때가 건조한 경우보다 8배나 더 미끄러울 정도. 하지만 피눈물이 묻기 쉬운 곳에서는 오히려 요철이 없는 신발을 주로 신어 더 문제인데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는 관절이 약해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실내 계단이나 화장실 타일 등에는 수시로 물기를 닦아야 안전하고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계단 끝부분, 매끄러운 복도, 화장실 타일이나 욕조 바닥 등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신발 밑바닥이 너무 매끈하면 신발용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주십시오. 산업 현장에서는 바닥이 고무로 된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발 바닥에 묻은 진흙은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작업 후에는 꼭 신발을 털어야 합니다. 흙바닥이든 욕실 바닥이든 어디서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네, 아, 미끄러짐 사고의 그 제1 안전수칙은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윤 씨는 미끄러지거나 이러진 않죠? 인생 자체가 내리막길이라 미끄러질 때가 없어요. 여름에 락 페스티벌이 제일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 위험한 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아.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대 자체에 물이 많이 있어서 연주하다가 또 락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뛰어다닐 때가 율동이 많은데 율동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무대 밖으로 튕겨 나간 적도 있거든요. 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 오늘 위기 탈출 이렇게 되면 오남매의 맹활약으로 총 몇 문제 맞췄죠? 세 문제 맞죠. 총 세 문제 맞췄어요. 아~ 오늘 이지혜 씨가 막내 여동 분장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수다운 제이가 동생을 함께 해주셨 이지혜 씨. 네. 어떠셨나요? 이 프로는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몰랐던 거를 많이 배우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뭐든지 할 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안전에 대비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프로 같아요. 넘버원 최고예요. 자, 저희들은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안전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원! 감사합니다.